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 K입니다. 자, 오늘 6월 29일자 셀트리온 삼형제와 바이오존 닥터 K가 책임진다. 방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장 점검하자면요. 자, 가장 중요한 지점, 오늘 진짜 중요했어요. 어저께도 마찬가지지만 저점을 깼는데 밑으로 하락하다가 끌어당겼다. 자, 외국인, 물론 윈도 드레싱, 반기 윈도 드레싱입니다. 6월이니까. 그래서 막판에 쭉 당기면서 거의 1600억 이상 당기면서 일단 끝냈다. 그래서 바람직한 모습이었다. 코스닥은 양대 메이저 다 매수해줬고요. 그리고 이러한 부분에서 페이크 좀 나오고 쭉 들어올린 장이었다. 이런 거 닥터케이가 예측했다. 아침 시황 방송하고 장중 스팟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시고요. 자, 중요한 것은 닥터케이가 셀트리온 삼행전은 괜찮다 그랬습니다. 분명히. 자, 먼저 분봉으로 보시면, 자, 셀트리온 오늘 제가 시그널 드렸어요. 시그널 잘 안 드리는데 여러분들 책임하여서 하세요. 30만 사세요 해가지고 30만 6천 갔어요. 3%. 자, 이거 끝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 셀트리온 뭔가 있어요. 뭔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 지지장은 수없이 이야기했으니까 이제 그만 껐고요. 자, 여기 보면 지수가 그렇게 흔들리는데 미세하게 위쪽으로 틀고 있죠. 미세하게 보이시죠? 미세하게 위로 올라가고 있어요. 미세하게 어느 날 갑자기 붕 띄웁니다. 전 그럴 것 같아요. 솔직히 촉이 왔어요. 촉이 털리면 똥촉이고요. 맞으면 대박이잖아요. 예? 근데 제가 촉이 좀 잘 맞거든요. 적어도 32만 5천은 가요. 적어도 제가 생각할 때 월요일날 가면 좋겠지만 그거 아니더라도 어쨌든 갈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밑으로 빠지기보다는. 왜냐하면 밑에 다 깔아놨거든요. 28만은 기다리자 했는데 안 올 것 같다고 제가 사자 그랬거든요. 오늘 아침에. 아, 이랬습니다. 아, 왜냐면 장이 좀 빠졌거든.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장이 이렇게 빠졌어요. 그래서 제가 좀 조심스러운 거예요. 장 올라가면 무조건 사 이렇게 했겠는데, 아, 조금 돌아내는데. 자, 그럼 3분할 합시다. 여기서 사고, 자, 여기 깨지면, 여기 인근에 오면 또 한 더 사고, 밑으로 빠지면 한 번 더 사고, 세 번 하는데, 단 여기서 사서 올라갔다 눌리면 한 번 더 여기서 사고,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두 번 매수는 할 수 있었잖아요. 세 번까지는 한 번 총알 남겨둬야 되니까. 그럼 두 번 사가지고 부러스입니다. 부러스. 그죠? 오늘만 했다 하더라도 적당히 끊어먹는 사람도 여기 끊어먹고 다시 매수도 가능한 거예요. 절반만. 다는 아니고 추세 좋게 가니까 그렇게 하면 가장 잘하는 거고, 그냥 그렇게 할 시간 없고 적당히 그냥 직장인이라면 그냥 들고 가면 돼요. 28만원에서 살 수 있다는 걸 올렸어요. 왜? 추세 좋은 종목은 올라가도 아까워하지 말고 사라 그랬어요. 여기 안 와가 못 사고 손가락 빨고 있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올라가도 사야 돼요. 자, 제가 조금 격한 말을 하는 거는 여러분들 귀에 좀 팍팍 박히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인성이 나빠서는 아닙니다. 인성 나름 괜찮아요. 아휴, 셀트리온. 그래서 셀트리온 오늘 위에서 따지면 2% 넘게 올라갔죠.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분명히 여기서 살 수 있다 했어요. 제가 추세 이렇게 맨날 끄면서 기다립시다 기다립시다. 자, 아직 아니에요. 자, 여기 딱 오면 사세요 그랬습니다. 분명히 닥터 K방의 대표선수 지우가 내가 말도 안했는데 알아서 샀어요. 그냥 브러스. 오케이? 브러스입니다. 왜 그랬겠어요? 미리미리 이야기하는 거 메모해 놓는단 말입니다. 여기 오면 사라 했다 저번에 닥터 K가 딱 메모해 놓는 거예요. 그래 딱 오면 사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알아서. 그리고 세부 전략 정말 제가 자세하게 드리지 않습니까? 어떻게 움직이면 어떻게 하고, 한 번도 빠지면 여기서 한 번 더 사면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분명히. 그리고 적당히 올라오면 팔아먹으면 플러스 내지는 손실 없다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플러스 신세계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아먹고 다시 들어오고 잠깐 끊어내고 다시 들어가서 또 플러스. 자, 물론 셀트리온하고 관계없지만 오늘 매매를 잠깐 말씀드리는 거예요. 셀트리온 제약 플러스 또 문제없다 그랬어요. 88,000원 안 깨지면 전혀 문제없다 했습니다. 하나도 안 쫄았어요. 정말 살 수 있는 기회다 그랬습니다. 88,000원. 자, 그에 비하면 자, 삼성 바이오로직스 저 별로 안 하고 싶다 그랬어요. 뭐 이거 많이 갔습니까? 그죠? 위에 이거 못 올라간다 그랬어요. 44만원
안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자, 이게 좋습니까? 그게 좋습니까? 이거는 그래도 올라가고 있잖아, 이런 거.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게 훨씬 좋지. 하려면 이거 해야 된다니까요? 근데 사람들은 이런 거 많이 해요. 왠지 아세요? 여기서 엄청 빠졌거든. 먹을 거 많은 것처럼 보이거든요? No. 이거 올라타고 만약에 하려면 제가 관심 가질 때는 언제인 줄 아십니까? 이거 45만 다 돌파하고요. 한 50만 인근까지 갔다가 턱 눌려주는 45만 되면 말이 바뀝니다. 말이 바뀝니다,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제 관심 있게 한번 봅시다. 이럽니다. 진짜입니다. 그렇게 하는지 안 하는지 나중에 보세요. HLB 사지 말자 그랬어요. 뭐 올라갑니까? 못 올라가요. 신라젠. 못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이거 깨지면 안 되거든요. 77,000원. 올라가 봤자입니다. 77,000원 못 넘어가요. 단기적으로. 바이오주 그래도 괜찮은데 못 가잖아요. 그죠? 추세. 주식 조금 할줄 아는 사람, 이거 할래, 이거 할래, 놈이 뭐할것 같아요? 셀트리온이 1번. 셀트리온 하고 싶은 사람 1번. 이거 하고 싶은 사람 2번. 이거 하고 싶은 사람 3번. 한번 눌러보세요. 있는 사람. 경이가 5번이랍니다. 셀트리온 매수 이야기하셨는데 직장인이라 시간 어렵죠. 그럼 맞춤형으로 제가 전략을 드립니다. 닥터케이는 전업이 되느냐, 그러니까 분봉 매매가 되느냐, 실력을 떠나서 분봉 매매를 하려면 지켜봐야 되거든요. 거의 그게 아니고 직장인들 못 지켜보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 오면 사라는 겁니다. 28만원, 29만원 이제는 올립니다. 그러면 29만원 정도 오면 사면 돼요. 어느 정도 한 번에 다 사지 말고요. 자, 직장인이기 때문에 조금 물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바로바로 대응 안 되잖아요. 그러면 자, 28만 6천 정도에 한번 사고, 28만 원대 한번더 사고, 두번 사고, 이거 깨지면 밑에 25만 원 정도 깨지면 그거 해야 돼요. 뭐라 합니까? 비중 축소 내지는 손절해야 돼요. 그런데 본인 책임입니다. 저는 전략을 드릴 뿐입니다. 제가 직장인이라면 그렇게 생각한다. 그거지. 본인 판단에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한테 책임 나중에 물으시면 안 돼요. 그렇게 해서 적당히 한 32만원 정도까지 가면 얼마입니까? 한 2만원 넘어가잖아요. 25,000원. 그럼 30만원에 25,000원이 얼마입니까? 372, 21, 38, 24. 8% 정도 되잖아요. 뭐8% 정도 먹으면 되잖아요. 그죠? 양이 안 차십니까? 근데 모르겠습니다. 지켜봐야 되겠지만, 자, 제가 이야기를 하기를 뭐라고 말씀드렸냐 하면요. 자, 이야기 잘 들어보셔야 돼요. 자, 여러분들, 닥터K 방송에 보시면 주식 기초 강의가 있잖아요. 자, 장중 외국인 창구 분석법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채팅방에는 제가 말씀드렸는데, 자, 메릴린치가 주포다. 셀트리온도 그렇고요. 잘 보십시오. 미래 에셋 대우도 상이죠. 그 다음에 셀트리온 헬스케어. 자, 이거는 없네. 아까 상위에서인데 빠졌고. 자, 미래에셋 대우 있죠? 여기 상위에. 그리고 그 다음에 셀트리온 제약. 노무라 형님들이 얘들 형님이라 하고 싶잖아. 왜냐하면 있죠. 저는 별로 그렇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상위에 있었어요. 미래에셋 대우도 여기 또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는 정답 아닙니다. 전 소설가라 그랬어요. 자, 제가 생각할 때는 셀트리온 관련 주식 3개 정도는, 원래 그 기관의 외국인들은 자체 고유 자금도 있겠지만 법인 자금을 받아서 오더를 받잖아요. 그래서 막 영업 다니잖아요. 아마도 셀트리온 삼형제 오더가 좀 있다. 메릴린치하고 미래에셋 대우에서 오더 받은 거 수행하고 있는 게좀 있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셀트리온 한 200억 사주시고요. 셀트리온 헬스 한 100억 사주시고, 셀트리온 제약 한 100억씩 해가 적당하게 매수 단가 어느 정도 해주면 좋겠습니다. 사주세요. 이렇게 딱 오다가 오거든요. 그러면 잘 수행해내야 자기들도 수익 많이 내야 보너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슬슬슬슬 사가요. 어느 정도. 그리고 어느 정도 끝나잖아요. 매집이. 그러면 나머지 물량 조금 남은 거 있죠? 50억이나 이 정도 딱 남겨놓습니다. 그래야 거기서 띄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식으로 띄운다고요. 그러면 옆에서 다 달라들어요. 옆에서. 이야, 띄우네.
고점 인근까지 어느 정도 띄워요. 그러면 자기들 여기서 많이 사놨기 때문에 평균 단가 조금 올라가겠지만 여기서 팔면 훨씬 수익이잖아요. 그래놓고 물량 딱 뜨는 기고 나옵니다. 어떻게 좀 재밌는 소설입니까? 저는 괜찮은 내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라. 저는 선물 옵션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시나리오를 너무너무 많이 혼자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를 죽일까? 제가 자꾸 말씀드렸지만,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선물 매수 포지션 들어갔다. 어떻게 하면 상대편이 내가 주식이 상승하면, 아니, 그러니까 선물이 상승하면 옵션이든 상승 방향에 베팅하면 반대편은 진다 그랬어요. 그게 선물 옵션이, 저와 반대편이 대부분이 매도자는 기관 외국인이거든요. 그럼 자기도 손해봐야 돼요. 손해보겠습니까? 죽여버려요. 특히 더 확신 가는 구간에서 페이크함 줍니다. 이렇게 빼버리면 하방이라고 확신하거든요. 그럼 일로 물량 확 실습니다. 그리고 살짝 가는 척 해놓고 확 죽여버린다니까, 반대로. 그리고 만약에 밑으로 진짜 가고 싶으면 여기서 왔다 갔다 하다 진짜로 가요. 이제 그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페이크가 무섭다는 게 그겁니다. 진짜로 가고 싶기는, 예를 들면 밑으로 가고 싶으면 이렇게 페이크 딱 주놓고 그 다음에 밑으로 갈 때는 세게 간다고, 세게 한번 털어냈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그래서 당일 주위 안에서 보면 여기 한번 죽였기 때문에 이렇게 제법 상방으로 세게 나가는 겁니다. 이것은 선물하고 연계가 있거든요. 여기 있는 하방 포지션 잡았던 사람들을 다 손절하게 만들어서 올라간 것도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선물 왔다 갔다 하면서 외국인 다 컨트롤합니다. 그래서 선물 옵션 본인들이 실제로 매매 안 해도 관심 있게 보셔라,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자, 은혜님도 반갑고요. 저 채팅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하면서 듣고 계시네. 셀트리온 제약 슈팅 나면 꼭 그런 건 아니죠. 꼭 그런 건 아니고 여러 가지 매치할 수 있는 거죠. Teacher Q, yeah. 괜히 Teacher Q 선생님한테는, Q 선생님한테는 괜히 래퍼 스타일로 하고 싶어지네.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주포가 들어오고 있다, 이거 확인되면, 반대로 이제 주포가 던진다는 느낌 들면 그런 것도 가능은 하겠죠. 그것이 우선은 아닙니다. 이건 사이드예요, 사이드. 그죠? 밑반찬입니다, 밑반찬. 진짜는 이거예요. 밥은 이거예요, 밥. 이거 딱 보고 추세가 예를 들어 확 꺾이는데 이렇게 이게 일봉이다 치면요 추세가 이렇게 팍 꺾이는데 주포들이 막 빠진다, 그러면 그게 가능하겠죠. 더 신뢰가 가는 거죠. 야, 외국 애들 던지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밑반찬이라 했습니다. 자, 오늘 제법 또 긴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저녁에 시간 있으신 분들은 9시에 온라인 주식 트레이닝 센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여하시면 반드시 도움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질문 주시면 궁금했던 거 즉시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니까요. 아마 도움 되실 겁니다. 자, 오늘 하루 수고하셨고요. 금요일인데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닥터K는 또 오후 9시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위 분들에게 추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독 안 누르신 분 아직 많이 계신데 구독 꼭 누르세요. 그럼 실시간으로 알림 갑니다. 자, 다음 시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